오늘은 먹는 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어떤 식생활이 건강한 식생활인가? 그게 이제, 근데 여러분은 자꾸 우리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으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식이요법이라 그래요. 그것은 생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뭐가 중요해요? 음식, 어떤 음식이 이 병에 좋으냐? 뭐, 당뇨에는 이 음식이 좋고, 뭐, 그런 거 세빌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알고 보면 전혀 그렇게 근거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그랬죠. 그건 왜 그럴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변질된 세포가 되는 것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질된다. 그도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죠? 왜? 우리 생각이 매일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 유전자 변질되어야 안 돼요. 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 당뇨병을 배웠을 때,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가 있다. 세포가 있는데, 이런 이 빨간 것들, 이런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렸군요. 당분을 혈당이 들어가면 그 혈당을 어떻게? 혈당이 연료예요. 그 연료를 연소시키는 곳이 엔진, 자동차에서 휘발유라는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생산되듯이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생기가 스파크가 와서 이 당분이 타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에너지가 생기죠.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당분입니다. 여기는 산소.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생기를 모르니까 생기를 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생기의 스파크가 번쩍하면 이 당분이 타면서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당분을 타면서 여러분, 그 엔진에서도 기름이 타면 부산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나와.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배출시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요. 그 이 활성산소는 이것이 최악의 물질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생산이 돼. 그러니까 자, 기가 막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혈당이 타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피곤한 사람이 돼요. 왜 피곤한 사람이 돼요? 에너지 생산량이 점점 줄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8기통짜리가 자꾸 6기통이 되고 4기통이 되고 그러면 힘을 못 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엔진 숫자가 줄어들진 않지만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또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사람을 노화시키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켜서 아주 힘을 못 쓰는 아유 맨날 피곤한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활성산소가 이런 짓을 잘 못하도록 무슨 수를 방법을 강구해놨겠죠. 그렇죠? 이거 다 알면서 그 활성산소 처리 방법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그거는 머리가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란색 물질, 이 SOD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렇게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이 SOD가 생산이 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려요. 분해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려요. 참 잘해놨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않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활성산소, 그러니까, 병이 잘 나는 사람은,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활성산소가 이 SOD라는 물질에 의하여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해가 잘 되지, 활성산소를 분해시킬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이 SOD라는 물질은 간세포에서 생산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간세포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간세포 안에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켜져야만 SOD가 생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간세포 속에 있는 SOD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아서, 저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면, 활성산소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OD를 잘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SOD를 생산하는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전자 안 켜지는 사람. 생기를 못 받는 사람. 그 갑자기 오늘 하루 동안에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필요하다겠지. 끝까지. 그래서 기가 너무 많이 막힌다든가. 예. 네. 그렇죠. 화를 많이 낸다든가, 너무 미워할 사람이 많다든가. 그러면 맨날 이거 꺼지죠, SOD 유전자. 그러면 SOD 유전자 꺼지면 이 활성산소가 자기 마음대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다. SOD 유전자가 안 켜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충분히 아셨겠죠. 그러면 또 어떤 조치를 SOD 유전자가 꺼져서 SOD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놨을까? 취해놨냐면요, 이 SOD와 같은 물질. 자, 그래서 이 SOD와 같은 물질이라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산소라는 물질은 자기가 접촉하는 다른 물질을 뭐화시켜? 산화시킨다. 아시겠죠? 산화시킨다는 말이 그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쇠하고 접촉이 되면 쇠를 변질시켜서 산화시켜요. 그래서 산화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화철이 뭐예요? 그게 녹이야, 녹. 녹슬게 해버려요. 그 산소는 강력하게 만나는 물질마다 산화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근데 이 산소 중에도 이제 활성화된 산소니까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버려요, 이렇게. 그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파괴가 돼. 세포막도 파괴가 돼. 유전자도 파괴가 돼.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 산화작용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매일매일 생산되는 이 활성산소를 빨리 빨리 어떻게 해독시켜야 돼. 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런 물질들을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SOD야.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이야. 그래서 무슨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될 때 SOD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간세포에서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SOD가 생산되지
안아서 안으면은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자, SOD가 생산이 안 돼. 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속상해서 꺼져버렸어.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놨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이 산화방지 물질이 SOD인데,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물이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생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야? 공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한 것이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들의 세포 속에서 매일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매일매일 걸리고 살아요, 사실은. 특히 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 유전자가 꺼졌을지라도 음식물만 먹어요. 뭐가 많이 들어있는 방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 이 산화방지 물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뭐 맨날 비타민 C를 뭐 풍부히 먹고 있죠. 비타민 C는 동물성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구태 비타민 C 알약을 사서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강식을 하면 이 산화방지 물질 섭취는 얼마든지 풍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화방지 물질의 99%는 다 식물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히 섭취하기 위하여 채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섭취가 되지 않으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산화가 돼서 유전자, 세포막, 노화 현상, 질병 발생 이런 것이 그냥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에 가장 심각한 적은 누구냐?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만 여러분이 잘 처리를 해도, 그래서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SOD인데, 여러분이 화만 안 내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봐도, 웃고 살고, 용서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이 SOD 유전자가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다 처리해버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될지라도,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물성 음식.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 비타민 E. 예.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마 이것을 3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연구를 해 보니까 저게 세 개만 산화 방지 물질이 아니라 모든 식물성 음식이 전부가 다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을 한다. 그러면 채식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산화 방지 물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타민 C나 비타민 E는 색깔이 없는 물질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색깔, 예, 이런 색깔, 당근 같이 또 빨간 색깔, 이런 초록 색깔, 뭐 이런 색깔, 모든 색깔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백 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든지 채식을 하면 각종 산화 방지 물질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섭취될 수 있다. 그것도 색깔별로. 그러나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유전자가 꺼져서 잘 생산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동물들은 산화방지제 섭취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화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성 음식을 먹는 코끼리니, 뭐, 이런 동물들은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뭐, 사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기밖에 안 먹는 동물들은 벌써 뭐, 14년, 15년 되면 늙어서 노화가 빨리빨리 와요. 예. 그래서 건강식은 이런 산화 방지 물질 때문에라도 건강식이다 그러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예, 네,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이 그래서 이러한 뭐 도마도 같이 빨간 색깔, 뭐 비만 색깔, 뭐 이런 빨간 색소도 이런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고, 이 초록색 뭐 루테인이란 산화방지 물질이고, 이런 뭐 자두,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것도 다 모든 식물성 색깔은 그냥 색깔이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색깔 색소면서 각각 다른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있더라.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할 때는 이 산화방지 물질의 그 섭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노화되고 빨리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되고 그래가지고 암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왜 채식이 건강식이어야 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럽니다.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뭐가 있어요? 예,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것이 이제 3대 영양소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은 뭐 뼈니 근육이니 이런 건물로 치면 건축 자재 역할을 하는 지방도 뭐 단백질과 비슷한 역할인데 주로 그 뭐라 그래요? 겨울에 춥지 않도록 벽에다 넣는 거? 네? 네? 스트로폴 좋아요. 단열재.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붕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건물을 딱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건축 자재가 계속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이제 부서지면 이제 수리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또 건축 조금 사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을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용할 때는 결국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예, 난방, 냉방, 뭐, 가스, 뭐, 에너지 비용.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되게, 예, 한 70% 들고, 단백질은 15%. 요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어떤 희한한 과학자들이 자꾸 무슨 고단백 식사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채소 먹기 싫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예. 네. 그게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5년 내지 한 20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아, 이 채식이 건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이 충분히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엉터리였다.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따라간 사람들이 훨씬 더 암 발생률이 높고, 예. 동맥경화나 이런 게 높았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70% 어떻게 15%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채식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먹는 지금 고기 한 점도 못 얻어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식사로 단백질이 섭취됩니까? 물론 됩니다. 단백질 섭취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밥을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쌀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쌀에도 약 8 내지 9%의 단백질이 있고, 밀은 단백질이 꽤 높아요. 약 14%의 단백질. 그래서 이 쌀로는 빵을 잘 못 만들지만, 밀로는 뭐예요? 빵 만들고 국수 만들고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백질 양이 쌀보다 많아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찰기가 있잖아, 쌀보다. 그래서 이제 콩, 이렇게 되면 25%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두부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두부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은 몇 프로밖에 필요 없는데 15%밖에 필요 없는데 자꾸 두부를 많이 먹어버리면 두부는 단백질량이 굉장히 높아요. 두부 전체의 한 40%가 단백질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콩의 25%지만은 두부는 단백질도 많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과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먹는 단백질의 원료가 뭐예요? 소고기 아니에요? 그럼 소고기가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채식으로부터 소가 고기 먹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뭐 상추나 시금치나 이런 데도 다 단백질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견과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딱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육식 위주로 오늘 한우집에 가서 좀 고기 좀 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고기 먹으러 갔을 때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막 고기만 드립다고서 자꾸 먹어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그래서 밥은 조금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5%밖에 못 먹고 나머지 45%는 뭐예요? 단백질이고 지방이 50%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게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이 과할 때가 제일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들 의사로서 저도 본래 내과 의사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탁 입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간에 문제가 있다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단백질을 제한하라. 라는 오더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이지 말라. 왜? 간이나 콩팥에서는 간은 해독하는 곳이고 콩팥은 뭐예요? 나쁜 노폐물을 이제 내버리는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육식을 많이 하면요. 노폐물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간에도 부담이 되고 콩팥에도 부담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콩팥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간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단백질을 주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거를 간에서 콩팥에서 이 노폐물을 배설해내느라고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산은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야. 산성. 알칼리성, 산성 이렇게 되죠. 우리 몸은 아주 약한 알칼리성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식을 와장창 와장창 먹으면 이 아미노산의 섭취가 아주 많아져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암모니아산을 많이 만듭니다. 이 암모니아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암모니아는 독소, 암모니아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혼수 상태 들어.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간이 너무너무 나빠지면 간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고기 많이 먹으면 간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려. 왜?
고기 단백질 많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산이 돼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뇌에 가서 혼수 상태를 일으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단백질 양은 이런 비율로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다가는 앞으로 야 오늘 고기 좀 실컷 먹어보자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고기를 고기가 어떤 때는 단백질 섭취가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해질 때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고기가 어떻게 해요?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고기를 조금 먹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지 아니면 고기를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전혀 안 먹어도 되겠네요. 예? 비율로 따지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소가 고기 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계에서도 원숭이들도 육식하지 않거든요. 육식하지 않는데 그 원숭이 중에 이제 침판지라는 원숭이들 주로 나무 잎사귀 먹고 과일 따 먹고 그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먹는 그 잎사귀나 이런 거에 단백질이 부족, 어떤 이유로서 단백질이 부족해진 상태다. 그러면 얘들이요, 다른 원숭이 잡아먹어요. 예. 네. 자기 가족 말고. 그래서 전쟁을 쳐가지고, 예. 네. 습격을 해가지고 원숭이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원숭이가 된 기분으로 고기는 그렇게 될 때마다 그게 이제 단백질 부족해지면 고기가 막 굉장히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기를 잡아먹으세요. 원숭이를 잡아먹든지. 그래서, 그리고 이 영양소의 균형이 이렇게 단백질 지방 우선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으면 어떤 활성산소가 이 세포를 공격했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발암 물질이 내 세포를 공격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로 변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로 와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지금 이 식단이 꼭 70%, 15%, 15%예요. 이렇게 딱 되면 암세포로 변했던 세포들이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사가 이런 식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재미가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너나 하여튼 현대인들이 건강 보존식품이고 이런 거 하나씩 안 먹은 사람이 없거든요. 과자 한 몇 가지 있으면 먹고 그러는데 박사님은 그런 건강 보존식품이 무슨 종류가 됐던 이렇게 안 드시는 겁니까? 무엇을?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전혀 안 먹어요.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먹는 한,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어가 되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아, 아니. 판매가 되고, 먹고 있을 때 다, 한 가지에 몇 개씩 다 먹고 있다고. 그럼요. 이렇게 착실하게 건강식을 하는 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육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영양소 그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균형이 딱 맞을 때,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 이러면, 그게 너무 과잉해져요. 많아져. 많아지면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켜. 예, 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잡수시는 한, 뭐를 좀 더 보조, 건강보조식품을, 뭐로 어떻게 뭘 도와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 자연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다 제일 건강하죠. 뭐, 건강보조식품 먹어요? 요즘 보니까요, 저도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야, 개도 건강보조식품들이 많더라고요. 참, 비싸더라고요. 개 털을 윤이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영양제도 있고, 그게 비싸더라고. 예, 근데 이제 저는, 현미밥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미역국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미역도 조금 남기고, 또 미역국 끓여서만 미역국에 또, 그 국물에 또, 좋은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두부 나왔죠? 그렇죠. 그 두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잘 먹일 때는 계란 한 개 딱 깨가지고 섞어서 주면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 뭐 가서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사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다 낫잖아요. 피부병이. 다이어트가 잘 돼 있어요. 비만이 전혀 없어요. 예, 비만도 없고. 이 아차 잘못 먹으면 또 비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병원에 댕겨요. 그 이렇게 건강식을 딱 시키니까 그 피부병이 평생 안 낫는데요. 예, 네, 그 제가 우리 사랑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쭉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약 먹이고, 그래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인데. 근데, 뉴 스타트 시키보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배추 뭐 이런 것도 그냥 주면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가위로 쫙 해서 채를 썰어가지고 현미밥에 확 섞어버리면 뭣도 먹으러 콕콕콕 잘 먹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피부병이 나버렸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보조식품 먹이는 게 더 부담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채식을 하면 첫째 뭐를 풍부히 공급한다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히 공급한다 둘째 영양소 균형이 맞아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섬유,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어요. 섬유질. 근데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물질이에요. 섬유질은. 그래서 이 섬유질이 옛날에는 그렇게, 그 왜 섬유질이 중요한가? 이것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부터 이 식이섬유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요구르트를 먹는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구르트가 뭐예요? 우유를 삭힌 거예요. 우유를 삭혀서 우유 속에 유산균이라는 그 박테리아들이 자라서 새콤하게 변질된 우유야. 그거 한국 사람들은 질색, 팔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유산균을 그 요구르트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거는 소위 장내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 안에, 특히 대장 안에 장내 세균들이 사는데, 옛날에는 참 무식하게도 우리 의사들이 장내 세균이 뭐냐, 그러면 대장균, 뭐 이러면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대장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장 안에서 살아요. 살면서, 이 장내 세균들끼리도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느 균들이 어떤 균들이 주도권을 잡느냐. 근데 유산균하고 또뭐한몇 가지 균들이 주도권을 잡아야만 우리 장 기능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 장내 세균의 주도권을 나쁜 균한테 뺏기면 나쁜 균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나쁜 균이 주도권을 잡고 이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이 길을 못 쓰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 가지고 암도 더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비만에도 쉽게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장내 세균의 균형에 달려 있. 그래서 올바른 그 모든 것이 균형입니다. 이 3대 영양소도 뭐예요? 균형이야. 균형이 중요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 따위를 먹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유산균이 본래부터 주도를 잡고 있었고, 예. 장내 세균의 균형이 딱 맞게 살아왔어. 근데 언제부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육식하고부터. 예. 그래서 육식하고부터 이제 균형이 깨져서 일부러 유산균을 먹어주고 요새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왔더라도 지금쯤은 벌써 뭐 지금 한 6일째인데 잘 어떻게 잘 균형이 바로 잡힌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균형이 저절로 잡혀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섬유질 식이 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 육식을 하면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식이섬유질 그 자체가 식물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먹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자를 먹는다, 복숭아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이 사과 속에 섬유질이 참 풍부히 들어있어. 그럼 뭐 상추를 먹는다. 현미밥을 먹는다. 여러분, 백미를 먹으면 섬유질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섬유질 섭취가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현미밥을 잡수고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풍부해지면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인간이 소화, 해서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그대로 대변에 남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수세미처럼
섬유질이 장 청소를 깨끗하게 닦아줘요. 그런데 육식 먹으면 이게 채식이 싫어집니다. 희한하게. 예, 과일도 뭐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요즘 우리 센터에서 나오는, 사과, 그렇죠. 뭐, 키위, 이런 것이 품질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그 섬유질이, 이제 장 청소를 해주면서 다른 찌꺼기하고 합쳐가지고 그게 대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섬유질은 장 청소도 깨끗이 닦아주지만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대변을 이렇게 굵게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아주 부드러운 가래떡처럼 쑥 빠지게 하는, 예. 그래서 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섬유질이고. 변비가 해결돼요. 예? 변비가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그렇죠. 변비라는 것은 뉴 스타트만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돼 버린다. 변비는 왜 생기냐면 고기만 먹다 보면 섬유질이 없어. 섬유질처럼 섭취가 안 돼. 그러면 장 청소가 돼야 안 돼. 장 청소가 안 돼요. 장 청소가 안 되면 장벽에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요. 그 찌꺼기, 나쁜 찌꺼기들이 먹고 사는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많이 장벽에 남아있을수록, 유산균은 기가 죽고 나쁜 세균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 나쁜 세균들은 나쁜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 냄새도 고약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런 나쁜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나쁜 세균들이 장 속에 많으면 그 나쁜 물질, 세균들이 생산한 나쁜 물질을 또 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고약해져.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막, 이 겨드랑이에서 막, 아주 고약한 냄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뉴 스타트 싹 하면 그 냄새가 싹 없어져요. 여기 하나 질문 더 있는데, 가정에서 보통 다 전체적인 게 모르겠는데요. 구충제를 가볍게 먹거든요. 뭐를? 구충제. 예, 네, 그런 거 먹어야 필요가 있는 거. 글쎄. 저는 구충제를 사람들이 요즘 먹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막 강제로 먹였어요. 그 먹고 똥 누면 막 이런 지렁이들이 막 줄줄 나. 뉴스타트 하면 그런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려. 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우리가 비정상적인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것은 무슨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는 본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생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걸린 거고, 그럼 나으려면 뭐예요? 정상적인 생활 방식, 즉, 뉴 스타트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몸이 정상화 되는 거예요.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니야. 당연히. 정상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변비는 왜 생기냐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한 그런 식성을 한다. 그게 바로 주로 육식 위주로 한다. 육식 속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똥이, 이제 똥에, 그 대변에 식이섬유가 많이 섞여 있는 대변은 식이섬유 자체가 수분을 어떻게 많이 함유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떡가래 같은, 가래떡 같은 그런 똥이 되지만 식이섬유가 없는 동물성 음식의 찌꺼기는 이 대장에서 대변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해버려요. 그럼 수분을 다 뺏겨. 그런데 식이섬유가 대변 속에 섞여 있으면 이 섬유질이 수분을 다 안 뺏겨요. 그래서 대변이 말랑말랑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을, 동물성 음식만 먹는다면, 이게 그냥 대변이 딱딱하게 돼. 그리고 대변이 충분히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딱딱한 걸 한번 누르면, 이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섬유가 부족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 장벽에 이 이제 그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나쁜 물질과 그 다음에 우리 간에서 생산해내는 담즙 앱이 이제 장내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담즙하고 그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나쁜 물질들이 만나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돼,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대장암, 직장암, 이렇게 발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발암 물질들이 장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면 그게 전립선암. 그 다음에 폐암, 여자에게는 유방암. 그래서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 육식 이렇게 하면 그런 종류의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육식은 여러분이 육식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제발 기름기 없이, 가능하면 기름기 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저도 고기가 땡겨. 땡길 때는 장조림을 좀 해달라 그래. 그렇죠. 장조림은 기름 뭐요? 기름 다 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오래간만에 고기 씹는 맛도 괜찮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고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달에 한 두 번 적당히 와장창 먹지 말고 그래서 주로 먹으면 이제 생선, 생선도 가끔씩, 그래서 생선도 이제 어떤 생선이 좋냐면 생선도 기름기가 별로 없는 담백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생선 중에서도 어떤 생선을 성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하느냐고 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래서 비늘도 있고 또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가짓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아시겠죠? 그 이제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영덕 대게 뭐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보면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물속 깊이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물에 살면서 깨끗한 물에 사는, 막 예를 들면 조기, 예, 돔, 뭐 우럭, 연어, 뭐 이런 것들 그냥 깨끗하게
조금씩. 그렇게 잡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옛날부터 계란을 안 먹었어요. 계란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건강식하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그 호주나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새롭게 연구를 해본 결과 계란은 의외로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큰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갑론을박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계란 건강식하는 사람, 채식하는 사람도 계란은 괜찮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란을 뭐 매일 뭐 한 개씩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뭐 두세 개 정도는 일주일에 두세 개면 뭐 적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 저도 어릴 때부터 계란을 참 좋아했는데, 따끈따끈한 밥에 뭐요? 계란 탁 깨서 비벼서, 간장 넣고 비벼서. 너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시 아무리 따져봐도 건강식은 채식이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로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암재발할 줄 알아라 뭐 이런 거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의학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뉴스타트를 육식을 계속 하시다가 뉴스타트로를 갑자기 하게 됐다. 그런 사람들은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간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가도 방구가 막 나오려 그래요. 예. 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방구를 우리가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러는데 뉴스타트 방구는 끼세요. 옆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 말고 왜 그러냐면 뉴스타트 방구는 희한하게 이 부피는 커요. 많은 양의 가스가 나와서 소리도 커요. 아시겠죠? 여러분 산책할 때 어떤 때는 붐! 붐! 이렇게 연달아서 방구인데 그거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내 장내에 나쁜 세균들이 많았다가 왜 육식을 하면 나쁜 세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았다가 이제 채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찌꺼기가 안 남잖아요. 왜 이 식이섬유가 찌꺼기들을 다 어떻게 청소를 해버리니까 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식이섬유라도 분해시켜서 거기서 당분을 섭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본래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해시키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나와.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식이섬유가 분해된 가스로서 탄산가스니까 탄산가스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많잖아요. 많아도 냄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 무취, 뭐 무해하니까. 그런데 이제 육식빵구는 육식빵구는 이것들 아주 고약한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육식빵구는 그 찌꺼레기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분해돼 가지고 아주 나쁜 가스가 나와요. 메탄 가스니 뭐 이런 독가스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부피는 적고 소리는 작은데 이게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지독한 빵구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별로 건강하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일단 마음 놓고 끼세요. 그럼 끼어도 옆에서 아무런 그 나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옆 사람이 인사해 주면 돼요. 시원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역시 채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구나.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기린들도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와서 이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과학자들이 이 마취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 기린의 혈액 검사를 쭉 해보니까 이 뼈 속에 많은 인 성분이 부족해. 아,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 기린이 인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뼈야. 이 뼈를 먹어. 그런데 뭐 기린이 뭐 인이 뭔지 알까요? 그리고 그 인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알까요? 다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뼈 속에 인이 있다는 것도 몰라. 희한하죠. 왜 이렇게 될까?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린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옛날에는 죽은 동물 뼈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기린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 저 부딪혀서 넘어질까?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지중해 건너편, 그렇죠? 지중해 건너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죠, 그렇죠? 지중해 남쪽이 아프리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해 북쪽 유럽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공기가 오염이 되면서 이제 그 구름이 오염된 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성비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린의 주식은 뭐예요? 네. 기린의 주식은 풀이 아닙니다. 기린의 주식은 나무 잎사귀예요. 그래서 기린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보여드릴까요? 왜 불편한지. 보세요. 기린이 땅 위에 있는 풀을 먹는다. 맨날 이러고 풀 먹어야 되잖아. 네. 기린은 저 위에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뼈를 먹는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기린에게 인이 필요하다.
그 이는 뼈 속에 많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린 얘들의 인이 부족하구나. 왜? 산성비가 내리니까 토양 속에 있는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녹아서 산성 빗물에 녹아서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 속에 인 성분이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또 누구만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뼈 속에 인이 많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 기린이 뼈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뼈를 탁 보는 순간 갑자기 땡기게 만듭니다. 갑자기 왠지 모르게 오늘은 뼈가 맛있게 보여. 여러분 그런 때 있죠? 그렇죠. 맛있게. 그래서 땡기게 만들.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NPY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이 뇌세포에서 저 물질을 생산하는데 저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뼈가 있는데 기린 눈에 뼈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탁 보내서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요 유전자를 탁 켜주면 기린이 땡겨 뼈가. 그래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까지 먹게? 네, 인성분, 부족한 인성분이 충족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뭘 먹고 안 먹고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사이언스 뉴스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 표지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어요. Changing sex i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의 열대 물고기의 성이 변한대. 성이 변. 이게 수컷 물고기인데 이 수컷들은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긴대. 참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라도 헉헉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요. 얘가 수컷인데, 이 수컷을 싹 건져내버려. 건져내버리면 수컷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이내 수컷으로 변해요. 왜? 수컷이 없으면 얘들이 뭘 못하니까 번식을 못하잖아요. 멸종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이 될까요?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정 유전자를 본래 암컷이 있으면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꺼져 있는 뭐예요?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돼. 그래서 이
이 자연계의 뭐예요?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제 과학자들은 놀란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기린이 뼈를 다 먹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 하나님, 이 뭐, 물고기나 기린들이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그 종교행위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얘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얘들을 창조하셨고, 돌보시고 계신. 이 기린들은 아무런 인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렇게 얘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셔서 그 생기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생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뭐가 필요하면 뼈가 필요하면 뼈를 먹도록 해주시고 이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뭐 먹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식물성 음식으로 고루고루만 잡수신다면 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먹다 보면 너무 자주 먹는 거는 또 먹기 싫잖아요. 그 왜 먹기 싫어요? 영양소가 너무 과잉하게 섭취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런 병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 뭐 누구누구 박사 뭐 생식 뭐 이래가지고 한때 막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그게 이제 주로 가루입니다. 뭐 율무 가루, 뭐 현미 가루, 뭐 시금치 가루, 뭐 이런 가루를 다 타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게 처음 먹을 때는 그런 성분들이 이 환자에게 부족했었죠. 부족했을 때 탁 마시면 맛있어요. 구수하고 아 이거 먹을만하네.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맛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한 이틀 마실 때는 야 이거 구수하고 맛있다 싶었는데 한 3일째 마시면 뭐예요? 아 왠지 맛이 없어. 그렇죠? 왠지 맛이 없어. 그리고 첫날은 한 컵을 어떻게 쭉 다 마셨는데 한 3일째 되니까 반컵 마시고는 더 이상 못 마시겠어. 이게 다 하나님이 영양소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박스에 35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이거 아깝잖아. 억지로 막 먹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 그리고 개수가 올라오고. 지금의 현실이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30만 원, 35만 원 주고 산 그거를 다 결국 버려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대유행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막 사가지고 먹어보니까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강보조제 식품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너무 과잉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그 생기가 오지 않죠. 왜? 그것이 절제가 없는 거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건강보조제다. 이거 먹자. 그럼 이게 너무 과잉이 되면 절제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 절제가 안 되면 생기가 안 오는 거죠. 왜? 절제도 생기를 보낼 수 있는 적정 기본
여건에, 중요한 여건에 하나니까, 그 생, 절제를 파괴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절대로 괜히 비싼 돈 써가면서, 그런,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먹으면 돈 쓰고 손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 1편. 이제 2편은 내일 아침에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해야 되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얘기 다 못하는 것은 제 DNA 책 2권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얘기들은 써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제1편 여기서 끝나고 다음 편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